샬롬.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쁜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작은 일 하나 불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마치 고개를 확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 그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징벌하겠거나 어려운 일이 당하면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가 이 광야의 어려움에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변명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축복 같은 응답받고 승리의 기도 응답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더뎌지게 되면 때로는 원망이 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은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다 하는데, 근데 이 만나 하늘에서 주셨죠? 메추라기 하늘에 주셨죠?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 사막에서 무엇을 먹겠습니까? 목축도 하지 않는데. 먹고 마실 물들을 다 주는 것들, 그런데 그들은 내가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이루었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임했는데도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자기의 그 체면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입을 싹 닫고 잘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원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메섹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메섹을 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메섹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다메섹은 엄청 강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나라가, 그 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풀처럼 무너진 망대처럼 쓰러진 것이 뭐였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에 좋은 일이 있을 때그 이전을 돌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을 때 눈물 흘리며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좋은 영향력이 있어서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빼앗기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능력의 반석인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내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줬는데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호련이 재앙이 이 말이니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광야에서도 요단강이 찰찰 넘쳐도 건너갈 수 있는 것이고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 바라볼 때 갈라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의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들, 어떤 것을 성취할 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얻기 전에 이름도 없고 별볼일 없을 때를 돌아가 보십시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루었을 때 감사의 예물조차 드리지 못합니다.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도 감사를 찬양을 못합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탓이요. 못나면 하나님 탓, 남 탓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을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힘들 때에도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좋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힘들 때에도 내 마지막 소망이요, 내 마지막 희망이요, 내 마지막에 그루터기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란 믿음의 고백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선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믿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다고 칭찬했던 다윗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버리지 않으신 것을 알고 기도하죠. 힘이 없을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대에 전할 수 있는 소명까지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계셔서 앉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 서서 계셔도 좋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셔도 좋고 외쳐도 좋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참 좋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십자가 군사들처럼 주의 일을 한 것처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면 주실까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일상에 지쳐서 또는 다른 질병이나 다른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원망하는 것이라 주여 나의 고단함을 아시오니 나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그곳에 새로운 근육을 이어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무능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했지만 믿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행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성경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이 작은 목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러는데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조롱하면 천사가 와도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뿐이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간구에 하나님은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일일이 다 나의 고민을 얘기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힘들면요, 우리 기도 못합니다. 주야라는 그 외침 한마디에, 아멘 한마디에,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에 마치 우리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접어도 치유될 것한 그 능력의 근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들어진 기도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한마디로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오히려 세상에 빛과 소금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사단 마귀의 뱀과 전갈 같은 그 독한 독을 제거할 때 꽃길 속에서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아스팔트처럼 다텅 퍼진 아주 좋은 길에서만 뱀과 전갈을 밟을 줄 아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뱀과 전갈도 숨어서 가시밭길 속에 진흙탕 속에서 음침한 곳에 숨어 있어서 깜깜한 곳에서 해치려고 덤빌 때 주님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꽃길만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힘들고 남들보다 더 어렵고 남들보다 더 처절한 힘든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길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든 악한 것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처럼 나가서 악한 것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집니다. 거룩하고 풍성한 원줄기가 되는 포도나무가 되는 우리 주님께 접붙여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쌓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십시오. 아무리 쌓아놔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마치 세배관계처럼 아무리 쌓아놓아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길고 짧은 인생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한 그것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앞으로도 잘했다 칭찬받는 가장 귀한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간구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형통하고 다른 사람은 잘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그냥 보통도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간구했을 때 주님께 얘기하셨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연약한 곳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이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한순간도 우리 주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구한 것이 그것이 능력이요 상급이 될 것입니다. 다 풍족하다, 다 넉넉하다 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보다 이 한순간에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이 오로지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주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연약함 속에서 능력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좋은 날에도 깜깜한 날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늘에서 주는 새로운 소망과 능력과 축복을 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캄캄한 곳, 죽어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의 빛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썩어가는 모든 곳에서 새롭게 하는 참 빛과 소금의 역할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